대장경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근처 대장경 테마파크에 들러도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대장경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책으로만 보던 거를 실제로 봐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고려의 역사를 조금 느낄 수 있었고요. 저희한테 조금이나마 작은 그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낙동강 줄기를 따라가면 과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듯한 옛 마을. 바로 풍산류 씨의 집성촌인 하위마을인데요. 전통적인 유교 문화가 보존된 이곳은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면 고택들과 서원 등을 만날 수 있는데요.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을의 대표적인 고택인 양진당은 보물 306호. 안채는 조선의 건축양식, 사랑채는 고려시대의 건축양식으로 조선과 고려의 건축양식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의 재상인 유성룡의 종택 추효당도 볼거리. 사후에 지은 집이지만 그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데요. 고택이나 이런 마을들을 계속 보존해가고 있는데 문제없이 계속 잘 보존해서 계속 교훈과 그런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심에서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있는 창덕궁은 1997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해 지어진 두 번째 궁인 창덕궁은 우리 궁궐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운데 길은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이고 밑에 양쪽 낮은 길은 신하들이 가는 길이에요. 가볼래. 우리도 한번 여기 걸어가보자. 왕의 즉위식이 열리기도 했던 인정문의 앞마당. 길게 늘어선 신하들의 모습이 눈앞에 재현되는 듯한데요. 위엄이 서려있는 궁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왕의 집무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책이나 비장은 바로 옆에. 그렇지. 용자. 용이 여기. 사회책에서 보던 거 실제로 보니까 학생에도 도움이 되고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창덕궁의 백미는 왕실의 정원인 후원. 자연과 어우러진 정자는 자연지형과 경관을 잘 활용한 창덕궁의 멋을 느끼게 해줍니다. 왕실 정원이라서 그런지 진짜 멋있고 이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왕비가 되는 느낌, 뭐 힐링되는 느낌이 들어요. 새학기를 앞둔 주말, 아이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